잠깐만 다크가 아 지금 다크가 막 생겼다 없었다 해. 안녕하세요, 가열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러 왔고요. 이곳은 홍대 온도 팔레트라는 곳이에요. 최정은 선생님한테 받으러 왔어요. 설문조사 먼저 해야 되고요. 열심히 적어볼게요.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이미지? 저의 이미지 체크한 이미지 명랑한? 화사한? 시원한 시원함? 유쾌한 유쾌한 동그라미 하셨고 했어요. 순수 아무도 순수하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맑은? 욕심이 가하다고요? 좋아하는 색 자주 입는 의류 컬러 흰색 검정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의류 컬러? 남색? 내가 생각하는 나의 퍼스널 컬러? 봄? 봄?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 주시면 되고요. 좀 쨍한 색 좋아하세요? 약간 저 강렬한 거나 옷 입을 때 약간 특이한 걸 좋아해요. 아 튀는 거? 약간 네. 네이비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막 애매한 톤 있잖아요. 딱 뚜렷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약간 좀 안 끌려요. 신이하고 물매 네, 유일하게 막 실버나 회색 이런 거는 또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거네요. 회색이 약간 색이 섞이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맞아요. 퍼스널 컬러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채를 뜻해요. 머리카락색, 운동가색, 피부, 입술, 혈방색 같은 내 신체 컬러들을 좀 더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걸 퍼스널 컬러라고 해요. 하긴 뭐 피부색 상관 없는데 그러면 연고에 따라 친구에 따라 사려도 상관 없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 빠주시면 되고 잠깐만 이거 어떠세요? 아랍인가? 잘 어울리시는데요? 피부톤이 남성분 치고 굉장히 밝은 편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볼 주면 보시면 살짝 붉은빛은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혈관색을 볼 거예요. 네. 바이님은 조금 초록빛 혈관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입술색 보면 딱 예쁜 핑크빛이었고 처음에 반사판 들어갔을 때 피부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시면 돼요. 입 주변 컬러라든지 이런 하관 컬러 위주로 좀 봐주시면 돼요. 현재 컬러는 따뜻한 웜톤 핑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피부톤 맞으세요. 두 번째는 푸른빛이 들어가 있는 쿨톤 핑크예요. 이게 웜톤과 쿨톤인데 약간 눈 주변 보시면 살짝 푸르게 올라오시거든요. 쿨톤으로 네, 보면은 그래서 조금 따뜻한 컬러를 올려주셔야 눈 주변 다크도 살짝 옅어지면서 피부톤이 좀 균일해져요. 그래서 푸른기보다는 조금 노란빛이 들어갔을 때 더 안정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핑크 잘 어울리시는데요. 비율로 섞여 있는 코랄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네. 두 번째는 핑크 컬러. 지금 보시면 다크 좀 짙어진 거 네. 보이세요? 다시 볼까요? 그러네. 와 너무 신기해. 잠깐만 다크가 아 지금 다크가 막 생겼다 없었다 해. 뭐야? 확실히 차가운 컬러보다는 따뜻했을 때가 좀 더 균일해진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웜톤이라고 보시면 되고 1번째 그다음에 얼굴이 갑자기 변해. 색깔이 조금 빠지고 밝아지고 밝아지고 우리 피부톤이 갑자기 예쁘다고 예상대로 신기해 진짜 여기 막 얼굴 변해 막 변화는 볼게요. 살 색이 뭐 그런 점 별 주황색보다는 색깔이 빠졌을 때 더 이미지라는 점이 들어오죠. 빨간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근데 너무 어두운 색으로 그러네. 점점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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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좋아해. 근데 너무 흰색이 들어가잖아요. 혈색이 좀 빠지세요. 컬러보다 따뜻한 색으로 들어오면 얼굴에 혈색이 싹 빠져. 혈색이 빠져 혈색이 빠져. 그래서 레몬이 되면 입술색이 좀 허해져요. 그래서 연노랑이 되면 입술색이 연노랑이 되면 입술색이 돌아오죠. 재밌어요. 피부도 되게 깨끗해지죠. 민트로 가면 다크네요. 밝은 색이. 수영 작업도 진해졌다고 같아지죠. 다시 한번 진해졌다가 진해졌다가 역시 색이 너무 진해서 색깔은 주인공이에요. 색이 탁해서 너무 다져요. 확실히 카키보다는 연두색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게 보이시겠죠? 고객님은 회색이 좀 더 들어가면 자꾸 이런 데 수영 작업이 짙어져요. 수영 없애야겠다. 근데 또 톤이 다운되면, 톤이 다운되면 자꾸 얼굴빛이 좋아서 다크 점점 내려오죠. 옅어 보이는 느낌을 원한다면 파스텔로 올라오시는 게 가장 좋죠. 탁해지면 더 얼굴도 탁해지고 진해지고 색깔밖에 안 튀는 거 같고 좀 또 수영 짙어요. 여러분 다음은 레이저. 여기가 다이니 베스트 파동도 봐도 여기가 훨씬 아름답고 할게요.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봄, 웜, 라이트 톤이래요 저는. 그리고 2등으로 쓸 수 있는 게 여름 쿨 라이트. 머리 까고 다니고 싶다.
그거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오늘 홍대 느낌 나게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고요. 이제 저는 이 톤으로 오늘 쇼핑을 할 겁니다. 여기는 온도 팔레트라는 곳이에요. 꼭 한번 자기에 맞는, 여자분들은 화장, 남자분들 옷 같은 거, 색 같은 거 고르기 힘드시면 여기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쇼핑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가을이었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